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고민을 하다가 이걸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시간이 좀 쫓기면 저도 어플을 사용하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만세럭 어플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사주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 수동으로 만세럭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거는 사실 좀 필요한 수업인데요. 오프라인 기초 수업 때는 한 번도 제가 따로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거의 만세력 어플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사주 명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접 세우시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저희가 10가지 천간이 있어요. 예, 하늘의 글자죠? 10가지가 있죠.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플러스 표시한 것들, 갑목, 병화, 무토, 또 경금, 임수. 이건 무조건 양이에요.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모두 양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계수, 이거 모두 음입니다. 네, 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늘 음자입니다. 그늘 음자예요. 이걸 기본으로 알고 계신다고 자부하셔도 자신의 만세력을 세웠을 때 막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연월일시로, 제가 한글로 쓸게요. 예, 한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 연월일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죠. 저희가 읽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만세력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보시면 뭐 신민년이 될 수도 있고 많겠죠? 근데 신은 아까 저희가 양음 했을 때 기억나세요? 음이었어요. 이 사람이 남자면 음남이 될 것이고 여자면 음녀가 될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자, 기억을 한번 또 되살려 보죠. 신금을 했고, 뭘 해볼까? 자, 이건 기억나시죠? 이거는 양이었죠? 남자면 양남이 되는 것이고, 여자면 양녀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주는 양력일까? 음력일까? 아직도 이걸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이게 맞습니다. 절기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양력으로 주시는 것이 편합니다. 사주는 절기라고 했어요. 예, 보통 2월 4일에서 5일 입춘이 오죠. 이거는 음력으로 따지지 않았어요. 양력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제 카페나 밴드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사주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련어를 일시라고 기본으로 있어요. 자, 이렇게 련어를 일시가 있고, 저는 경신년에 태어났고요. 양력으로 7월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개미월이거든요. 기축입니다. 한자 좀 그래요. 세워서 쓰다 보니까. 그래도 방송이니까 지적받는 거는 좀 그래서. 네, 이렇게 제 사주를 지금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아, 너무 너무 대중적이라서. 자, 보시면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표시했죠? 경신년에 태어났어요, 저는. 그러면 뭔가요? 양녀에 속하겠죠. 저는 여자란 말이죠. 네, 남자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없겠죠. 저 여자예요. 그러면 양녀가 되죠. 자, 이렇게 적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대운수 뽑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대운수 뽑는 거. 이거 할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사주에서 아까 제가 양과 음을 붙였을 때 남자, 여자를 붙였던 거 기억나세요? 이제 이 방향으로 가는 거랑 이 방향 가는 거랑 틀리거든요. 대운을 뽑을 때요. 양남, 음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음남 양녀가 있어요. 제 사주를 지우는 게 낫겠네요.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다시 적어볼게요. 자, 다시. 양남 음녀. 네, 양은 이거고, 음은 이거죠. 그리고 음남 양녀. 음은 이거고, 양은 이거죠. 예, 이 둘은 항상 세트고, 얘 둘도 항상 세트예요. 다르다고요. 양남 음녀랑 음남 양녀는 뭐냐? 지금 양남 음녀 얘네들은요, 순행을 해요. 대운이. 지금 저희 대운수 뽑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음남 양녀는요, 역행을 해요. 아까 저희 연호일시 기억나세요? 연호일시 할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저희 읽었죠? 보통 그게 순행이에요. 그러면 역행은 뭘까요? 그 반대로 가는 거죠. 지금 저희는 현대사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익숙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사주 명리에서는 역행 방향이에요. 그러면 양남 음녀 방향은 순행이라고 했죠? 순행이 어디에서 어디라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역행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갔다고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트랙을 돌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지금.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울게요. 그다음에 대운수를 구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한다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수학 지금 하는 거예요. 산수 하는 거예요. 산수.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양남 음녀가 있고 음남 양녀가 있대 거 있죠? 응. 근데 양남 음녀는 아까 순행이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역행이라 그랬죠. 지금 반복한 거예요. 예. 그런데 사주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양남 음녀 같은 경우는 순행한다 그랬잖아요. 순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숫자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사주에서 절기가 있어요. 2월 4일 뭐 예를 들어 7월 7일 이런 날짜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난 게한 이쯤 돼요. 7월 7일 기준으로 봤을 때뭐 예를 들어서 이게
7월 한 1일 정도 됐다고 해요. 자기가 태어난 날짜가.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거. 앞으로 다가올 절기 날짜. 그 날짜까지 며칠 남았지?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7월 7일이면은 한 8월 8일? 아니면 7월 7일? 언제란 얘기지? 라고 이제 고민하실 수 있어요. 8월 8일은 아니에요. 7월 7일이라는 절기의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 날짜 보면 6일 정도 되겠죠? 7월 7일에서 7월 1일을 빼면은. 그러면 6일에서 자기가 계산한 날짜에서 이 양남 음료 세트는 3을 나눠요. 무조건 3을 나눠요. 이걸 하든 이걸 하든 3을 나눠서 그 3을 나눈 다음에 몫이 있잖아요. 3이는 6이죠. 0으로 떨어지면 얘가 대운소가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한번 예시를 볼까요? 양남이 예를 들어서 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 가족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병신년에 발음 잘해야 돼요. 병신월에 다른 사람 거 들고 오면 좀 그래서요. 제 가족 거 들고 올게요. 자, 병신년에 병신월에 병자일에 경인 시예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년, 월, 일, 시 이렇게 적었고 이거는 지금 남자 거예요. 자, 남자 건데 자, 연에 자기 띠잖아요. 이 띠에서 보면은 병화가 뭐였어요? 양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양이죠. 양남이죠. 세트 두 개에서 기억나세요? 양남 음료. 양남은 뭐라 그랬어요? 눈치 빠른 분들은 바로 아시죠? 순행이에요. 순행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간다고요. 이거 잘안 보이시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순행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가겠네요, 순서가. 한번 볼까요? 그럼 대운수는 뭘까?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숫자는 적지 않았는데, 양력으로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9월 9일에서 다음 절기가 사실은 9월 8일이거든요. 절기 날짜가 있어요. 한번 그 12 절기를 위키백과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각 절기가 있어요. 입춘, 경칩 이렇게 다 절기 이름이 있고 다 절기 날짜가 있는데 하루 정도 차이는 날수 있는데 거의 똑같아요. 해마다. 해마다 거의 똑같고 제가 지금 뭘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짠. 네, 이게 56년도에 병신년에 양력으로 9월 달에 9월 8일에 여기 보시면 백로라고 적혀 있죠. 예. 이걸 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못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게 백로라고 하는 절기예요. 보셨죠? 자, 그러면 9월 8일이 백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9월 8일까지 이 사람의 생일이 지금 며칠이 차이나요? 2일이 걸리죠? 이거 중요해요. 대운수를 구하기 위해서 3을 나눈다 그랬어요. 2일에서 3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일단 몫이 없잖아요. 몫이 없는데 규칙이 있어요. 여기서 일단 이 몫이 뭐라도 나와야 대운수인데 없단 말이에요. 없으면 1을 더해요. 1을 더해요. 나머지가 2가 나와도 몫에 1을 더하는 게 규칙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 사람 보면 지금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1을 더했어요. 그럼 이 사람 대운소는 1이 되는 거예요. 1이 대운소예요. 이 사람 대운소가
생이라고 그 절기가 며칠 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남이기 때문에 뒤에 남은 미래, 나한테 다가올 절기까지 며칠이 남았는지를 보고 그 날짜에서 3을 나눠서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만지를 보는데 여기서 나머지가 2가 나오면 몫에 1을 더해요. 근데 아까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몫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1을 더해버려요. 그러니까 1이 대운수가 되는 거예요. 1이 대운수가 되고 그러면 한 살, 11살, 21살, 31살 이 단위로 대운수 숫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 11살, 21살, 31살, 41살, 51살, 61살 이렇게 쭉 가겠죠? 한살 단위니까. 그리고 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대운수를 할 때는 여기 태어난 월주 이 기둥을 봐요. 태어난 월주, 태어난 월주 보셨어요? 태어난 월주를 보시고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잖아요. 신 다음에 뭐예요? 유가 오죠. 그럼 쭉 가는 거예요. 술, 해, 또 자, 축, 해자, 축, 그다음에 인. 예, 지지는 너무 쉬웠어요. 이렇게 적고 위에는 봐요. 병화죠. 갑을 병 정.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정유가 이 사람의 11살 때 대운이 되는 거고. 아, 제가 하나씩 밀려 적었네요. 아이쿠. 죄송합니다. 대운수를 원래 미리 적지 않는데, 이렇게 적다 보니까 또 실수가 나오네요. 이 사람이 일단 첫째 대운이 이거고, 갑을 병정, 무, 기, 경, 신, 임. 예, 그 뒤에 뭐더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계묘대운까지 적었어요, 제가. 더 적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수명이 뭐 90살까지 다 간다. 이렇게 하면 더 적을 수 있고. 그럼 이 사람 첫 대운이 제가 아까 한 살이라 그랬잖아요. 왜 11살부터 적은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 사람 태어난 달을 보고 적는 거니까, 이게 맞는 만세력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의, 네. 어플을 참조하지 않고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 방향이라는 거. 그럼 제 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제 것도 한번 적어보죠. 자, 우선 제걸 깔게요. 저는 양력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 양력이에요. 자. 이 7월 15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절기를 먼저 봐요. 저는 뭐예요? 아, 아직 모르시구나. 만세력을 적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 만세력이고요. 저는 여자죠. 여잔데 지금 뭐예요? 경신년이잖아요. 얘는 양이죠. 양녀예요. 양남 음녀가 있었고 음남 양녀가 있었죠. 음남 양녀는 역행을 합니다. 자, 역행 방향은 뭐라고요? 저희가 읽는 방향. 이 방향이 역행 방향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제 생일이 이렇게 돼요. 양력이고요. 이게 제 생일이에요. 그러면 역행이라고 했잖아요. 역행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절기 날짜가 아니고 딱 반대거든요. 아까 그 양남 순서하고 반대예요. 지금 그룹이 다른 거니까 알려드리는데 지나온 거에서 내 생일하고 날짜 차이를 보면 돼요. 그런데
지나온 거는 7월 7일이 있거든요. 7월 7일이 무슨 절기지?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세력 책자에 있는 걸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1980년에 만세력 부분인데 경신년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7월 개미월이에요. 7월 7일에 보시면 소서예요. 소서. 소서라고 하는 절기예요. 자, 보여드렸죠? 그럼 7월 7일 소서에서 지나온 거니까 며칠 차이 나요? 8일 차이 나죠? 보셨어요? 지금 8일 차이 나요? 15일에서 7일 빼면 8일이잖아요. 이거는 계산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8일 보셨고, 칸이 모자라서 지울게요. 그러면, 자, 이제 산수 시간이에요. 저희가 지금 8일이라고 했잖아요. 8일에서 3을 나눕니다. 3인은 6이죠. 2가 나왔죠. 규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 목도 2가 나왔지만, 나머지가 2가 나왔어요. 항상 첫 번째 규칙. 일단 나눠 떨어졌는데, 이게 나머지가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밑에 거 보지 마시고, 여기다가 1을 더해요. 그럼 저의 대운수는 3이 나와요. 이게 저의 대운수예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죠? 2로 나눠 떨어진 거는 무조건 몫에다가 1을 더해요. 그래서 3이에요. 자, 3이 대운수예요. 칸 모자라니까 지울게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3이다. 제가 개미월에 태어났잖아요. 방향 뭐라 그랬어요? 역행한다 그랬죠. 혹시 까먹으실까봐. 역행은 방향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월이니까 여기서부터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제가 오라고 적었고요. 보이시나요? 사라 적었어요. 뭐 가늠이 좀 오세요? 더 적을 수도 있죠. 이렇게. 감이 오세요. 이게 이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역행한다는 뜻이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니까 개 앞에 있는 거가 이렇게 되겠죠. 임. 신. 그쵸. 경이 되겠죠. 이렇게 대운수를 적기 전에 이걸 적는 게 훨씬 나아요. 아까 제가 대운수가 3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 53살 때도 오겠죠. 이렇게 또 하나의 만세력을 어플을 참조하지 않고 적었습니다. 어렵진 않으셨나요? 네, 혹시 제 사주 기초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반드시 문자만. 네. 카카오톡도 있어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못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저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유도리 있게 하고는 있는데, 이거 한국 시간 기준이에요. 저도 자니까, 또 나머지 시간에 또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